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이 시간에는 그 추정상속 재산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, 이것도 비상속인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. 그럼 기업 경영과 관련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뭐 특이한 사항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 이 부분 반필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부담, 특히 상속세 부담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회사 기업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기업주가 기업 자금을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기업주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그 돈을 그 우리 회계 계정 과목상은 뭐 가지 입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준종 단기 대여금이라고도 하죠. 가수금이 가치급금이라고 그런 것은 돈이 회사에서 나갔는데 특별히 결산 시점에 계정 분류를 하기가 곤란할 때 뭐 가지입금이다 이렇게 이런 계정 과목으로 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은 이제 가지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거의 뭐 안 쓰고 준종 단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명칭해서 쓰고 있는데,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회사를 통해서 대주주가 아니면 주임종 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갔다는 것이죠. 그래서 회사 입장으로서 보면 채권이 되죠. 그 비상속인 입장,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임종, 주주, 임원, 종업원 중에서 이게 돈을 빌린 사람이 비상속인이 됐다.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죠. 채무, 상속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죠. 그럼 상속 재산에 공제가 이제 되는데, 그럼 어쩔 때 그럼 상속 재산에 포함되느냐? 이 부분, 이 채무인데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. 이 부분, 뭐, 유의를 해야 되는데,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그 상속 추정에 있어서는, 뭐 상속 추정은 무엇인가 그런 강의 그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추정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. 만약에 비상속인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왔어요. 빌려왔을 때 상속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은 돈을 빌려와서 채무가 증가했잖아요. 그 증가된 채무가 1년 이내에 채무 발생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이 되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 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가산시킬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그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그 채무가 발생은 하기는 했어요.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1년 이내에 1억 2억 2년 이내에 5억 채무가 이렇게 2억 이상 5억 이상 1, 2년 사이에 이렇게 발생됐으면 이 사용처를 모를 때는 그 상속 재산에 가산을 시킨다는 거예요. 상속 재산에. 그러면 그 상속 재산에 가산을 시킬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상속 재산에 가산 시키느냐? 모른다고 해서 다 상속 재산에 가산 시키는 게 아니고 2년 이내의 채무 부담금이 뭐 7억이라고 해요. 근데 비상속인이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 7억이었어요. 그런데 이 7억을 빌려와서 사용처 입증된 금액이 뭐 4억이라고 봐요. 그럼 미입증된 금액은 3억이에요. 그럼 3억을 상속 재산에 다 가산시키냐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
채무 금액의 20%. 채무 금액 20%면 채무 발생액이 부담액이 7억이니까 20%면 1억 4천이죠. 1억 4천하고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적은 금액인 작은 금액이니까 1.4억을 빼주면 1.6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. 상속 추정이라는 것은 그 이 규정은 뭐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2억, 2년 이내에 5억 이렇게 자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 대폭 1년 이내에 2억, 2년 이내에 5억 이 이상 인출해 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킨 그런 행위를 피상속인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사전 상속시킨 걸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시키겠다 그 규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부여를 했냐고 그러면 상속인한테 입증 책임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이 사례에서는 7억이 채무 부담을 했지만 그 사용처가 밝혀진 것이 4억밖에 안 되고 3억이 사용처 미소명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7억에 해당되는 20%를 빼준 1억 6억, 1.6억에 대해서 상속 재산으로 가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.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불복 사례나 뭐 심판 사례나 아니면 판례 이런 걸 살펴보면 뭐 이렇게 상속 추정 금액 그러니까 그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 있을 때 그 과세 당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직접 부인해 버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 채무를 부인한 사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상속 채무는 7억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 1억 6천만 원만큼을 상속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례는 일반적인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매달 뭐 천만 원, 2천만 원, 뭐 천만 원, 500만 원, 뭐 이렇게 천만 원,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서 빌려온 사례가 있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봐버렸냐고 그러면 이렇게 정액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계속 빌려온 것으로 기표를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그 이거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금액이 천만 원을 계속 했다든가 천오백을 계속 했다든가 뭐 이렇게 섞어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액성으로 일정액을 했을 때는 이걸 급여로 본 사례도 있어요. 급여로. 이게 무슨 급여지 그 회사에서 빌려간 거냐? 이것은 급여로 봐야 된다. 그래서 채무인을 인정 안 하겠다. 그런 얘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피상속인 통장이나 피상속인 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피상속인이 채무라고 해놨는데 피상속인 계좌에나 어디든지 피상속인 수중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다. 그래서 채무가 아니다. 이렇게 본 사례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.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 추정한 금액. 이렇게 계산된 사례가 쭉 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때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회사 계좌와 피상속인 계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피상속인이 이걸 돈을 빌려와서 어디다 썼는지 그걸 확실하게 규명을 안 해놓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가지고 과도하게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특히
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. 이 부분 그 기업을 하고 계시는 뭐 우리 그 연로하신 분이나 기업주분들 계시면 기업과 관련된 상속재산 이 준용 단기 뭐 대여금,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요즘 종종 생기고, 이 부분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요즘에는 기업과 관련된 상속 부분 굉장히 심도 깊게 조사를 뭐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유의해서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단기 대여금, 그러니까 뭐 상속 채무 관점에서 그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